안녕하세요. 지역사회부 부장 방혜정입니다. 저희는 더 깊은 데로 가라 라는 주제로 수요 저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도 안수받을 때에 애연을 통하여 받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이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에베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인들과 연장자들이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장자들이 사회적 주도권을 가진 사회에서 젊은 목사인 디모데가 목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목사인 디모데의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목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나오는 구절로 디모데에게 목회의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첫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대신 존경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주님의 종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실은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베푸는 삶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본받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나 행실에 있어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절이란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순수한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디모데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13절에서는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구약성경과 사도들과 바울이 보내준 서신들을 읽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은 지금도 목사가 되려는 자에게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사역을 할 때부터 시작된 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를 통해 전해진 말씀과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바울을 권면합니다.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은 바울이 권고한 말씀에 따라 목사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 그리고 선교사의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5절,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사역의 모든 일에 전심전략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부탁합니다. 인격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모든 주님의 종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통해 둘째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을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람이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와 실제 삶의 신앙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이 행할 때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 가운데 든든하게 설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경계하며 주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듣는 자가 전하는 자 모두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구원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섬겨야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뉴스 교회의 훈련 계제 중 하나인 4.13 훈련 교재를 가지고 프리스코에 있는 중국 교회 유사이들을 가르치는데 할 때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나갈 때제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인지는 묵상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교회를 말씀으로 혹은 몸으로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뿐 아니라 사역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수 있도록 나는 살피는 노력을 필요합니다. 때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일과 매일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역사회로 나아갈 때 더욱 성숙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뉴성 가정 여러분, 오늘도 순수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죄 주원같이
정쾌하시리 우리 죄.